네, 안녕하십니까.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입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1년 동안 등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점으로 많이 지적이 됐었어요. 전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거를 저도 인지하고 있었고, 몇 년 전부터. 2-3년 전부터 많은 선생님들과 동료 선수들, 코치들, 이런 전문가들분들께 많은 피드백과 가르침을 얻어가지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마치 이제 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제 이렇게 뭔가가 딱 이렇게 퍼즐 조각처럼 맞춰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오프시즌이야말로 내 등을 몇 단계는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구나라는 생각이, 아니 확신이, 확신? 아 확신 가지면 잘 안 되던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 단계 더 높은 깨달음을 이제 얻게 된 것 같아요. 아직 부족하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등 운동의 오답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등이 약점이었었는지, 왜 등이 전면에 비해서 발달이 덜 됐었는지, 그리고 왜 최근 1, 2년 동안은 또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지, 단순히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방법의 차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랑 공유할 예정입니다. 본인이 알고 계셨던 그런 내용이랑 뭐가 같고 다른지도 한번 비교해보시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니야 이거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결론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걸로 등에 뭐 종지부를 찍겠다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정말 헤매고 헤맸던 저 나름의 풀이와 답을 내려가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실수를 저질러왔고 무엇을 수정하니까 등이 좋아졌는지 한번 여러분들 같이 운동하면서 한번 탐구해 보시죠. 자, 저의 첫 번째 오답입니다. 10수년간 운동하면서 쓸데없는 제가 고집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보호대나 장비 착용을 최소화하자였어요. 스트랩 같은 경우는 특히 왜 착용을 안 했냐면 제가 손이 좀 거칠어지고 싶었습니다. 되게 특이한 웃긴 얘기인데, 손바닥에 이렇게 은행 박힌 거 아세요? 이 손이 운동한 사람 치고는 좀 고운 편이었어가지고 손을 좀 거칠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스트랩이나 이런 뭐 이런 장비 착용을 거의 안 했습니다. 상남자병에 걸려가지고 아유 막 운동은 케이블 머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스트랩 이딴 거 버리고 장비 최소한으로 착용하고 막 이런 쓸데없는 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등 운동할 때 확실히 전완근이라든가 팔의 피로도 그리고 활성 비율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등 발달을 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해 전부터 등 좋은 선수들이 스트랩을 사랑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보면서 저도 이제 스트랩 착용을 필수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등 운동에 대해서 만큼은 장비빨이 좀 중요하구나란 그런 사실을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운동, 사실 바벨로우를 하면 좋아요. 바벨로우나 데드리프트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 영상 찍으면서 데드리프트랑 바벨로우 알려드려야지 하고 되게 기분 좋게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몇 개월 몇 년 동안 아프지도 않던 허리가 막 아픈 거예요 요새.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종목은 허리를 최대한 쓰지 않는 로우를 하기 위해서 허리 부담을 줄인 체스트 서포티드 로우입니다. 여러분들 로우 하시면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우는 상부 운동이고 승모근을 더 써야 되는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요새 깨달은 게 로우야말로 광배근에 최적화된 운동이다. 승모근을 타겟팅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팔에 그대로 팔에 이렇게 신전되는 기능을 그대로 살려주면 참 좋은 광배근 운동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여기서 두 번째 오답노트, 바로 왜 등 운동의 종류가 많아야 되냐면요, 등 운동은 풀 레인지 운동을 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다른 운동에 비해서 가동 범위를 전체로 쓰면서 텐션을 일정하게 계속 구간별로 똑같이 그 근육에다 전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특정 부위에다가 걸어줄 수 있는 가동 범위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 제한 가동 범위마다 따로따로 훈련을 해야 돼서 운동 종류가 여기서부터 이 구간, 뭐 여기서부터 이 구간,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종류를 여러 가지를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에 모든 범위를 다 써서 운동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대흉근은 한 가지 동작으로 팔 벌렸다가 모으는 동작으로 끝나요. 다리도 무릎을 굽혔다가 펴는 동작으로 끝나요. 이렇게 되게 단순한데 광배근 그리고 등 근육들은 근육들도 많고 광배근도 가동 범위가 되게 길다 보니까 그거를 텐션을 일정하게 걸어놓고서 운동시키는 게 똑같이 효율적으로 운동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특출난 분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등 되게 좋으신 분들이 또 그런 편이에요. 한 가지 운동을 하더라도 타고난 건지 아니면 테크닉적으로 굉장히 완성이 돼서인지 몰라도 한 가지 운동만 해도 이제 잘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등이 장점입니다만 저희같이 그냥 일반적이거나 아니면 단점에 가까운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테크닉을 완성시키기가 여러 가지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내 신체적인 타고남 때문일 수도 있고 불리함. 저 같은 경우는 신체적인 불리함도 이제 작용을 하지만 일단 등 운동 테크닉 자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이 부족했어요. 왜냐면 최근 2, 3년 동안 연습된 테크닉이 이 찐또백인데 그 전 거는 진짜 허송세월 등 운동 허투루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최근에 이제 운동하고 있는 방향이 되게 좋은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우 너무 말이 길다. 일단은 할게요. 자, 첫 번째 운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덤벨 로운데 견갑을 내전시키지 말라는 거야. 이게 오답노트 세 번째입니다. 의도적으로 견갑 모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운동하지 마십시오. 내전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는 내전하려고 한 게 아닌데 팔을 그냥 뒤로 이렇게 살짝 보내서 등을 수축하려고 했더니 견갑이 그냥 살짝 내전되는 움직임이 일어났더라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저의 예전 운동 방식처럼 견갑 내전에만 아예 목표를 두고 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팔을 그냥 그대로 몸통 쪽으로 신전한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너무 흉추를 신전할 필요 없습니다. 로우할 때 흉추를 신전하기보다는 오히려 후만된 C커브 후만되어 있는 그 중립에서 그대로 팔만 이리로 가져오면 돼요. 팔꿈치를 몸통에다 붙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러운 견갑의 움직임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만 최대한 억제한다는 느낌으로 가져가는 거죠. 여기서 등에 텐션이 풀리면 팔이 이렇게 앞으로 가버려요. 등에 텐션을 주시면서 이 상태만으로 우리는 적당히 광배에 텐션이 들어가고요. 중립 둔 상태에서 팔꿈치만 일로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우씨. 그리고 내려갈 때 당연히 감각을 느껴야 됩니다. 수축에만 초점을 맞췄을 때 길이 변화를 너무 못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웨이트 트레이닝은 근성장에 있어서 수축이 제일 중요해요. 막 이완 이렇게도 표현하시는데 이완은 말 그대로 근육이 이렇게 힘을 뺀 상태를 얘기해요. 근육의 힘을 뺐다 풀었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힘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장력에 의해서 길이를 변화시켜줘야 됩니다. 흔히 말해서 뭐 네거티브 훈련이라고 그러죠. 신장 수축을 억지로 버티면서 막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자연스러운 속도와 리듬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바벨로우 할 때 비슷하게 적용해주시면 좋은데 허리 부담이 늘긴 하죠. 그래서 바벨로 강의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 예전 영상에 고 김은일 선수가 해준 그거를 많이 참고해주면 돼요. 거기에 거의 완벽하게 옛날에 훈이도 형이 설명했을 때 한 70% 정도는 이해를 했는데 잘 안 따라줬단 말이에요. 몸이 이제는 다 알고 되더라고요. 그 영상 거의 완벽하니까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멘탈적인 부분인데 테크닉보다는 내가 이제 동양계고 나는 선천적으로 등이 약할 수밖에 없는 체형이다 라는 제 한계를 너무 규정을 해버린 거죠. 남이 나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저는 난 뭐 등 운동할 때 불리할 수밖에 없어. 팔도 짧고 허리도 길고 난 동양인이잖아. 그리고 난 내추럴이잖아.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내 스스로 한계를 명확하게 스스로 그어버린 거야.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등이 발달이 안 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다른 비슷한 사람들은 뭐야? 그럼 등 다 해놨는데. 자, 이거를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얼마 전에, 어젠가 엊그제입니다. 뉴욕 프로쇼가 있었는데 리코라는 선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1등을 했어요. 근데 등이 이 선수가 말도 못하게 좋아요. 그러니까 동양계라고 해서 등이 약점이 될 거란 없는 거야. 결국에는 운동 방법과 그리고 이 솔직히 그쪽 세계는 약물이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사실. 운동을 해야 더 좋아지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발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거는 실수는 아닙니다만 저는 좌식 생활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등이 좋은 선수들은 골반이 전방 경사가 많이 돼 있어요. 저처럼 골반이 좀 후방 경사가 좀 심한 사람들은 등이 약점이 된다. 플랫백을 갖고 있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등 운동의 제한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골반이 중립이거나 또는 약간의 전방 경사 되신 분들이 등 운동이 더 잘 되고 등 발달을 더 잘 일으킨다. 요새 젊은 어린 친구들 보면 등이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선수 아니어도 일반인들도. 왜냐면 요새는 좌식 생활에도가 좀 거리가 멀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골반이 좀 이렇게 후방 경사 되거나 골반이 부정렬, 그러니까 정렬이 되지 않고 좀 불균형이 심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골반을 정렬을 잘 하십시오. 이게 뭐 실수라면 실수일 수 있겠네요. 골반 교정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던 것도 저의 이제 실수 오답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요거는 머신으로 거의 완벽하게 대체가 돼요. 이 운동 같은 경우는 해머스트링스사에서 나온 로우로우라든가 아니면은 체스트 서포티드 지지티드 로우 같은 동작을 살짝 흉추를 말아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팔만 여기다가 몸통에다 붙일 듯이만 당겨서 과도하게 오지 말고 신전시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만 오는 동작으로 거의 완벽히 대체되니까 굳이 지금처럼 불편하게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의 고집, 이것도 나중에 너의 제 발목을 잡을지도 모르지만 첫 종목은 반드시 좀 프리웨이트를 하려고 하는 이 고집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 거고 머신으로 또 할 거예요. 왜냐면 그 머신 다 있거든요, 여기. 자, 이렇게 오늘 오답노트와 함께한 제 등 운동 훈련 마쳤고요. 아, 2두까지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또 이렇게 벌써 1시간 반을 훌쩍 넘어버렸네요. 제가 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종료해보고 그리고 운동 끝나자마자는 항상 크레아틴 섭취를 반드시 합니다. 벌써 한 통 다 먹어가지고 새 거 뜯어볼게요. 젓지 말고 흔들어서. 이 표현을 알면 당신은 아재입니다. 예, 마시는 것까지가 훈련이다. 예, 마쳤습니다.